반갑습니다. 실차 테스트 하러 나왔습니다. 네. 신고 있는데 발등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. 기본적으로 양쪽 발 쪽마다 여기 발등에 대한 텐션, 이쪽에 대한 텐션,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 있는 여기가 지금 강하게 잡아주는 부분. 길이를 보면 아까 뭐 이전에 보셨으면 있지만 이렇게 거의 안 남는.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어퍼가 얇아서 신었을 때 강한 압박감은 없는데, 전체적인 신발 앞부분에 있는 여기에 대한 밀착감 자체가 발을 감싸는 느낌이 확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이게 일체형 축구화의 단점이자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인 건데, 일단은 테스트 해보고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신발 색깔이 더러워졌죠. 신발을 1시간 동안 리프팅하고 슈팅 그리고 패스 같은 걸 꾸준히 해봤고요. 확실히 왼발이 더 딱 맞는 느낌. 여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어퍼가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은 계속 있고요. 오른발이 공간에 좀 더 맞는 듯한 느낌, 약간 더. 그럼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잘 맞고,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네, 울트라 울티메이트 MG 실차 테스트를 해봤고요. 보시면 이렇게 스터드 아웃솔 같은 경우 때가 타버렸죠. 확실히 타버렸죠. 그리고 제품 신어봤을 때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웃솔, 스터드 자체의 말 그대로 이 스터드의 길이에 따른 안정성, 그 개수에 따른 안정성은 인조 잔디에서 굉장히 좋네요. 이건 무조건 전 100점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발을 움직이고 뭐 할 때마다 스터트가 주는 프레셔나 그립감 이런 게 과그립도 아니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좋은 점들이 느껴졌고, 확실히 신었을 때 스펙 리뷰를 할 때 안에 구조나 그 소재가 더 들어간 걸로 봐서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프레임이, 여긴 안쪽에 이제 검은색으로, 아웃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말랑말랑해요. 근데 이 안쪽으로 하나의 미드솔, 그러니까 뼈대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,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색으로 돼 있는 철근 구조 같은 거, 그리고 중간에 이걸 만져보면 여기에도 뼈대 같은 일자로 돼 있는,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 뼈대 같은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 뒤쪽 중족부부터 해가지고 뒤꿈치까지는 완벽하게 안정성하고 제어를 합니다.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, 이 부분이 반발력이
있는 부드러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볼을 컨트롤하거나 그 앞발을 할 때 추진력을 얻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웃솔이나 스터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에요. 그리고 인조잔디를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, 만약에 이 제품, 그러니까 인조잔디 스터드가 필요하다면 이걸 제가 신어볼, MG 레저부터 신어보고 싶었지만 그 기회가 없었는데, 지금 MG를 신어봤을 때 이 아웃솔 그립이나 안정감이나 그리고 플레이할 때의 다른 어떤 그 그라운드에서의 그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네요. 그리고 확실히 이 아웃솔 쪽 바깥쪽이 약간 들려있고 안쪽으로 좀 더 힘을 잘 줄 수 있게 지면에 닿아가지고 이쪽의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그렇게 느껴졌고, 아웃솔은 이 정도라면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안 맞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일체형이라는 축구화의 한계점이라는 게 좀 오늘 느껴졌고, 축구화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앞부분에,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, 그러니까 전체의 볼 자체를 피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라스나 이런 거를 발 모양이 최대한 밀착해서 만들 것이냐,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 모양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하고 발 모양이 라스트 어퍼가 안 맞으면 굉장히 통증이 있거나 축구화를 신을 수가 없어요. 최근에 이제 엣지 그리고 최근에 스피드포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. 그래서 이 앞부분에 통증이나 이런 게 느껴져서 그거를 밀착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, 발을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신었을 때 발 전체 발등부터 여기에는 그냥 편안해요. 근데 문제는 뭐냐,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남다 보니까 그 공간 때문에 내 발하고 축구화 어퍼가 완전히 밀착돼서 일체감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이게 일본 축구화들을 신고 더 느끼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 제가 최근에 지금 느끼고 이것이면 더 느끼고 확실하게 생각하게 된 건데, 발의 힘을 한가운데로 모으고 그 내가 집중할 수 있는, 컨트롤 할 수 있는 발의 집중적이나 힘 같은 게 이 핏이 완벽해서 내 발을 모아줄 때 그 부분에 움직이거나 그 착화하는 느낌 자체가 되게 더 집중하게 된다는,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 안 되는 거죠, 뛸 때도. 그런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신발 자체를 발을 감싸고 있긴 한데 여기가 핏하게 내 발을 못 모아주니까, 그리고 소재 자체도 인조피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남아요. 그러면 안에서 발이 약간 노는 느낌이 들고 그 발이 노는 느낌 때문에 이질감이 들어요. 물론 신으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있긴 한데 그 자체로 그게 빈 공간이라는 게 내 발과 그리고 축구와 공 사이, 세계 사이에서의 뭐랄까 이질감을 형성하게 하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게 일체형 축구화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, 만약에 신고 있는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 내가 볼 때 느끼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아닐까, 확실히 라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. 왜냐면 선수들도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느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일체형을 선택 안 하고 끊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가, 선수들이 끈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입이나 밀착감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.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밀착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쉽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힐 카운터 쪽에 이 라스트 모양이 저랑 안 맞아요. 근데 웃기게 적응해서 신으면 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. 이게 제가 퓨마 축구화를 신었던 게 맨 처음에 014인가? 2003년? 2004? 5년? 그때 이제 안정환 신었던 그 버전인 것 같은데, 그 클래식 축구화를 한번 교대에서 운동할 때 신었었고, 그 다음에 신었던 게 파워캣, 아마 파브레가스가 계약하고 나서 막바지에 신었던 파워캣 시리즈인데 그건 좀 축구화가 무거웠어요. 그래도 신을만하고 괜찮긴 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아마 에보 파워 시리즈일 거예요. 이렇게 이제 그 뭐냐 에나멜 느낌처럼 미끈미끈한 고무 느낌으로, 이제 그 가죽, 고무 가죽 느낌으로 그렇게 나왔던 시리즈인데, 그거는 제가 신으면서 포기했던 게 이 뒤쪽에 라스트가 저랑 진짜 안 맞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발이 계속 벗겨질 것 같고 여기가 되게 불안정해서 스터드나 네 개의 그 모양도 이렇게 아마 블레이드 타입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, 그런 기억이 있고, 거기까지가 이제 퓨마가 제가 신었던 끝이죠. 그리고 지금 신은 게 이제 울트라 울티메이트 이 MG인데, 이 MG 같은 경우도 여기가 라스트가 안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한 15분 정도 플레이하다가 이 중족부 쪽에 이 발 안쪽에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
신발을 좀 벗었다가 발을 마사지하고 씌워줬다가 다시 신었더니 괜찮더라고요. 이 적응의 문제는 핏에 대한 거는 웬만한 보편적인 사람들이 진짜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지 않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라스트의 모양은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 특징에 관한 건데 저 같은 경우 발 안쪽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. 그러면은 뒤꿈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이렇게 움직여요. 그럼 누워요. 근데 축구화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죠. 근데 제 뒤꿈치는 이렇게 눕잖아요. 안쪽으로. 그럼 뼈가 이쪽에 부딪혀요. 얘는 뼈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뼈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그 부분에 통증이 지금도 조금씩 있습니다. 근데 다행인 건 패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까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나마 나은데 이거 자체가 제 발에 맞는다는 느낌은 그렇게 떨어지네요. 그래서 축구화를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 인조잔디에 신었을 때의 그립 자체에 대한 완성도나 느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문제는 어퍼라든지 이런 부분의 밀착감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보다 다른 축구화를 신었을 때보다 그런 게 좋냐라고 따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평발이나 보통 우리말로 심한 내전이신 분들은 신발을 신다가 이 바깥쪽이 터지시는 분들은 이 뒤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뼈가 모양이 이 뒤꿈치 실카운트랑 안 맞으면 생기는 현상이라 신었을 때 약간이라도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심하다 하면은 이 책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발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 그래서 이게 텅이 분리돼가지고 형태로 나와서 끈을 발을 조일 수 있는 형태였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. 전체적으로 처음 신었을 때는 여기가 심한 압박감하고 이 발 안쪽에 처음 신었을 때 이질감 때문에 제가 신던 축구화의 스터드 높이도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계속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적응을 거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그 이상으로 좋은 피팅감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마이너스예요.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이 그라운드 스터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. 그러니까 TM4 AG가 아닌 뭐 다른 브랜드에서 AG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 스터드 자체로 이제 적합한 이 저희가 보통 말하죠. 인조잔디에서 AG를 신어라. 그러니까 MG라고 보통 멀티그라운드 말하는데 이 스터드가 인조잔디에 지금 신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가장 최상 형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로 제가 이제 리뷰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받아서 신어 보시고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255 사이즈를 신었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안녕.